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조언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국정운영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해가면서 3년을 버텨야 되거든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최약체입니다. 대통령은 100%될것 같은데 자기 기분에. 이거 걸핏 잘못하다가는 3년 만에 완전히 실력 다 드러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잘못 싸웠다가는 강경파로 낙인 찍히고 국회에서 쫓겨나고,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싸우고 적당히 긴장을 유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느냐는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차라리 이재명에게 물어봐라는 겁니다. 축하 인사도 좀 하고, 비서실장을 보내서 꽃도 좀 보내주고, 김부겸은 어때? 정세균은 어때? 물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이 아뜩을 하고, 아이고, 그거는 고민은 대통령이 하셔야지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걸 왜 야당에다가 미루시나? 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이고, 그걸 왜 김부겸이, 정세균이 받아주면 기가 막히죠. 이재명 대표에게 추천해 달라고 한번 해보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특정인 누구누구가 아니고 야당 대표에게 넌지시 물어보라는 겁니다. 추천 뭐한 두세 사람 정도, 누구도 뭐 좋죠. 하고 두세 사람 정도 얘기가 되면 쓰면 되고, 아이고, 대통령의 고민이죠 라고 하면 그대로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시키기 좋죠. 좋습니다. 한번 물어봤으니까. 그래도 지금 의정 갈등이 있잖아요. 노동개혁한다, 연금개혁한다, 교육개혁한다고 선언은 해놨지 않습니까? 의정개혁, 지금이야말로 가장 마음대로 할수 있는 호기입니다. 저는 노동개혁은 잘안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개혁 이런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책임을 떠맡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적당히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든지 깨끗하게 개혁을 해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책임으로 폭탄 돌리기가, 폭탄이 몇 개나 돼요? 근데 그 폭탄 돌리기 중에서 국민연금 같은 거는 지금 개혁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주는 게 좋죠.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는. 골치 아픈 거는 지금 해서 자기에게 넘겨주면 더 좋죠.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앞으로 정말 시끄럽겠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시끄럽게 하는 거는 조국은 시끄럽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은 협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력 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3년이나 남아 있는 거.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폭탄을 한두 개 정도는 터뜨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